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. 내가 내 의지대로 살고 하려고 할때잘안 되는 일도 많고, 내가 끊지 못했던 죄성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차단시키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정말 인내의 과정,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, 그래서 항상 제 기도 중에 하나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. 제가 가고 싶은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확실하게 차단을 시켜주시기 때문에, 그리고 기도 중에 항상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현실은 이런데 조금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, 때로는 현실과 타협했던 나를 보면서 지금 현재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거를 기도를 더 깊게 함으로써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, 왜냐하면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런 나중에 될까?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. 앞으로도 복음과 함께 해서 이제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, 이 순간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귀하게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버그마트, 그리고 버그마트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주